Ignition. Lift of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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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보통 국토대장정 하면 걸어서 하는 국토대장정을 많이 생각하는데요. 이 마이 버킷리스트, 오늘은 자전거로 국토 종주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두 바퀴로 떠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최찬락 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. 대장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이 여행을 하는 방법이 뭐 다양하겠습니다만 자전거로 하는 여행,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종주,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? 아, 매력. 매력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자전거는 걷는 것보다는 속도감이 있고요. 네.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아주 좀, 세세한 부분을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, 속도감이 조금 있고 걷는 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시간에 예, 좀 많은 것을 좀 구경할 수 있고 다양한 걸 좀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네, 좋네요. 예. 걷는 것과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의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양쪽에 예. 강점을 다 가지고 있군요. 예. 아, 그런데요, 이게 날씨를 좀 타지 않겠습니까?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게 예.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요즘처럼 좀 쌀쌀한 날씨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? 예, 그 자전거가 물론 이제 속도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추위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. 네. 있는데 요즘은 그 우리 그 옷들이 장비들이 너무나 잘 나와가지고 네. 조금만 갖춰 입으면은 예, 그 추위 정도는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그리고 이게 자전거가 페달을 많이 밟아갖고 네. 그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좀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. 저 땀이 좀 많이 나요. 네. 예, 열이 많이 나고 해서. 진짜 운동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. 추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적절한 네. 복장과 장비 네. 그리고 이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네.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. 네네. 네. 자 일단 이 자전거로요 국토 종주 정도를 하려면 자전거를 네. 굉장히 좀 잘 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요즘 그 너무나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요. 네. 좀 걸리는 바퀴가 많이 걸린다든지 조금 위험한 구간이 있다든지 이런 게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잘 타지 않아도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. 다른 거 국토 종주가요. 예. 그럼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한번 도전해볼 예. 만하다. 예예. 네. 그러면 이게 자전거 여행이니까요. 역시 예. 어떤 자전거를 고르느냐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대장님 예. 생각에는 어떤 자전거를 선택하면 좋을까요? 이게 우리가 지금 예 우리나라가 자전거가 진짜 엄청나게 발전이 많이 되어가지고 네. 자전거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. 네. 그 많은데 이제 우리 여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자전거를 좀 타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면은 타이어 펑크가 좀 덜 나고 좀 타이어가 폭이 조금 넓은 거. 네. 예 이런 자전거를 선택하면은. 아마 이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우리가 흔히 네네. 좀 타이어 넓은 광폭 타이어네요. 그렇죠. 자전거에서는. 네네. 그리고 일단 펑크에 대비해서 타이어가 튼튼한 네. 게 좋다. 그렇죠. 네, 핵심적인 문제인데. 아까 네.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행 아닙니까? 여행? 네네네. 몇 박 며칠 걸릴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자전거는 필수라 치고 그 외에 네. 또 꼭 챙겨야 되는 장비 어떤 게 있습니까? 아, 그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조금 추위가 조금 있으니까 네. 뭐 마스크라든지 장갑, 뭐 옷 이런 거는 또 필수고 네. 장비 쪽에는 기본적인 게 이제 우리가 뭐 볼트를 쪼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풀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몽키 같은 종류, 네 스패너, 예. 스패너, 예, 예 그런 거하고 타이어를 그 튜브가 있는 타이어들이 또 많거든요. 네. 그 튜브가 펑크가 나면은 꺼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띄워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접착제 같은 게 많이 나와요. 네, 네. 예, 그런 거 좀 필요하고, 주로 이제 뭐, 좀, 장비라면은 뭐, 끊고 이렇게 막 쪼고 하는 장비, 요거 한 두세 개만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예. 그럼 일단은 예. 그냥 복장,
추위를 좀 네. 견뎌내기 위한 것과 아주 그렇죠. 기본적인 자전거를 점검하고 좀 이렇게 저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장비들. 네네네. 네, 네. 네,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럼 이게 국토종주가요. 자전거로 네. 코스를 어떻게 짜면 좋습니까? 그 제가 한 7개월 정도 걸쳐 가지고 이게 코스별로 이렇게 쫙 이렇게 짰는데 네. 4대강 쪽만 우선 보시면은 네. 한 50km 정도 달리면은 일반인들, 초보자들 충분히 하루에 50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어요. 하루에 50km. 예. 네.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잘 타는 중급자 정도 되면은 한 100km 정도 달리겠죠. 네. 그 아주 잘 타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150km 정도 예, 정도 달려요. 예. 그러다 보니까, 이 국토종주가 그 한 일주일 정도는 타야 될 거예요. 네. 예, 그래야 아마, 인천에서부터 부산 끝까지도 올 수 있고, 사대강, 네. 뭐, 승진강, 한강 이쪽을 한 바퀴 다 돌아볼 수 있는데, 한 50km 정도 잡아가지고 코스를 딱딱딱 이렇게 잘라서 아마 계획을 하면 잘 갈 겁니다. 아,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고 네네. 하루에 50km 정도면 네. 초보자도 충분히 자전거로 네네. 한번 국토종주 여행을 할 수 있다. 가장 네. 좀 이제 쉬운 코스로 4대강 코스를 알려주신 거고요. 네네. 그 외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더 또 네. 기가 막힌 경치를 돌아볼 수 있겠죠? 아, 그럼요. 그 남해안 쪽, 동해안 쪽, 이쪽은 정말 좋습니다. 예. 아, 지금 뭐 대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벚꽃 피는 봄하고요. 요즘처럼 예. 이 단풍이 물든 가을 한번 정도 예.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예, 예. 자, 그러면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에 우리나라 도로 예. 사정이 자전거로 예. 국토 종주하기에는 좀 어떻게 좋은 편인가요? 예. 그 제가 그 뭐 아주 대만도 가보고 또 해외를 많이 가봤는데 네.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이 그 도로 사정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. 네. 아주 우리나라는 자전거 타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도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괜찮다. 선진국에 네. 비해서도 잘 되어 있는 편이다. 네, 이렇게 예,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. 예. 자, 그럼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것 외에 자전거로 네. 이게 산을 탄다든가 하는 좀 특별한 코스들도 있습니까? 예, 네, 그 4대강에도 그런 코스가 간간이 좀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경북 그 대구 지역에 가면은 조금 산을 넘어야 되는 곳들도 좀 있고요. 네. 예. 또 차량이 좀 다니는 그런 그 뭐 도로 같은 거. 네. 예, 조금 비탈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. 그것 네. 빼고는 자전거 타기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자, 그래도 이 또 자전거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. 맞습니다. 우리가 이 안전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 어떤 거 좀 들어주시겠어요? 아, 항상 자전거 탈 때는 앞을 시선을 항상 앞에다 둬야 됩니다. 네. 예, 그리고 피곤하면은 물론 뭐 계속해서 타면은 좀 위험하겠지만은 네. 자전거는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다치거든요. 네. 예, 그리고 그 길을 이래 보면은 톡톡 튀어나온 돌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어요. 네. 그게 바퀴가 탁 대이면은 이렇게 앞바퀴 이렇게 팽 돌면은 넘어지기 때문에 네. 예,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전방을 주시하고 길에 예, 예. 길에 이물질이 없는지 잘 봐야 되겠군요. 그렇죠. 예. 네, 자, 직접 자전거로 국토대장정을 하셨고 책까지 내셨습니다. 예. 지금 네. 이 방송 들으면서도 계획은 세워보지만 실천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자 용기를 내라고 도전의 한마디를 예. 주신다면요? 아, 도전은 뭐 어딜 가나 아름다운 거죠. 네. 도전은 예,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또 그 삶을 증명하는 것도 되고요. 네. 네. 그래서 인생은 도전이다. 예, 한번 그 도전해보고 나면은 그런 성취감에 대한 거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자전거로 한번 국토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아마 성취감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네. 인생은 네. 도전이다. 살아있다는 네.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한번 자전거로 네. 국토종주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예. 예. 자, 예. 두 바퀴로 떠나는 세상의 저자 최찬락 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